먼저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친시장 정책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금투세 폐지, 밸류업 프로그램, STO 거래 허용 등이죠. 동여의도 증권가는 이제 고개를 180도 돌려서 용산이 아닌 서여의도 국회를 바라봅니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친시장 정책에 딴지를 놓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0%라는 역대급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퇴임했습니다. 비록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지만 코스피 3000 시대를 열며 동학개미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한 공이 한몫을 했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선거는 계속됩니다. 1400만 개미들에게 정치권이 어떤 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